하고 있는 가고인! 가고인! 작별이 다 이쪽 돌파! 애들이! 다콜! 선상죽 내지지! 애들이!
러브머신 것만한 게 없지. 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알아도 되는 몸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몸과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무언가들에 의해 이렇게 기록됐자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피와 하얀 냄새로 얼룩진 운명을 타고나니여. 이 목소리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세계의 의지. 의지의 씨앗이 이끄는 대로 원더를 따라. 또 같은 꿈인가? 부디 당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길. 기껏 불러놓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군. 아닙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내가 잠을 깨웠나? 괜찮습니다. 하긴 임무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렇지만 어쩌겠나. 처리해야 할 문제는 많고. 자네 스승, 아니 파브릭의 흔적을 찾았다는 게 사실이... 그래, 예상대로. 그는 애초에 그런 보잘것없는 전장에서 그가 죽었다는 건, 한 번이라도 총과 검을 쥐어본 자라면. 아? 파브릭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하나 묻지. 그를 찾으면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보자. 자네 원더라는 것에 대해 들어봤나? 얼마 전 그의 흔적을 쫓던 조직원들이 배 만들어진 시대나 연도를 전혀. 그 건축물은 검사 뿌리는 수많은 고서들을 뒤진 후에야. 그리고 그의 흔적은 그 원더 앞에서 끊겨 있었네. 전송장치라. 그래, 우린 그가 아마도 원더. 그럼 제 다음 임무는 설아. 언제까지 떠난 이의 코트 자락을 붙잡고 있을 순 없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원. 이 일을 알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몇 명 없네. 그의 흔적을 쫓는 일은 조직 뭐 어쩌면 슈미트 같이 몇몇 원더에 대한 소문은 최근 모험가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 기록에 따르면 원더를 작동시키는 동력은 그것과 이걸 밖에 정보원들이 출연한 리스트일세. 최근 나타난 원더에 대해 조사하고 다니는 이들이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원더 에너지를 의지라고 부르더군. 틀리는 말로는 의지를 지닌 자들이 있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모양일세. 무도가의, 용병의, 교단의 프리스트? 이 리스트 정말 믿을만한 정보입니까? 절반 정도는. 아무리 확실한 정보원이라도 항상 절반은 의심하라. 자네가 내게 해줬던 충고이지 않나? 빌과 브랜드에게는 이미 임시지만 이번 임무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네 더 필요한 게 있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음? 혹시라도 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아, 명심하도록 하죠, 루퍼트. 막막하군.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스? 아닐세, 필. 응? 나 머리야. 여긴 또 어디지? 마을? 뭐지, 이 기분은? 어째서 처음 보는 꼬마에게 이런 호승심이? 하지만 이 감각은 분명. 빌, 랜, 목표를 발견했다. 위치는 광장의 분수대야. 말씀하신 위치에 남자아이 한 명을 발정. 호위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전. 너구나, 저 녀석들을 지휘하는 게. 토끼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왜 나를 노리는 거지?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역시 내가 가진 의지가 목적이었던 건가. 하지만 내게서도 그 의지의 기운이 느껴지는걸. 음? 네가 믿는 부하들이 오기 전에 내 녀석부터 먼저 손 봐주지. 더 이상 아까 같은 호승심이 느껴지지 않아. 방금 그 감각은 뭐였지?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이. 보스,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다. 그... 거기 무슨 소란이냐? 단체로 무장한 녀석들이? 이봐! 지원을 요청해라! 멍청이 서 있지 말고 공국의 병사들과 엮여서 좋을 건 하나도 없... 알겠습니다, 보스. 아, 그렇군.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광장에서 부딪힌 모험가들이 거의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단지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철천 그런데 싸움이 끝나자마자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사라졌겠군. 그렇습니다. 아, 의지를 가진 이들의 싸움이었. 이긴 쪽이 의지를 모두 흡수해 자리를 벗어난 거군. 보스, 병사들은 무사히 따돌린 것 같습니다. 이 뒷골목에서...
모험가란 족속들이 모여들 만한 곳은 정해져 있지. 그 소문 때문에 자네같이 혈기왕성한 강자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단 말이지. 강자들이라? 정보 고마워요. 역시 이곳에 아까의 기운이. 보스, 이봐. 쉿! 조란 떨지 말고 주점 주위를 포위해라. 응? 갈 길을 정했다는 표정이네요. 하늘섬으로 갈 생각인가? 우선은 강한 자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호승심이 드는 상대를 만날 확률도 높아지겠죠. 참, 행동력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응? 빙고! 씨앗을 찾았다. 작전대로 회수 후에 복귀할... 아, 이런, 아무래도 자네를 찾아온 불청객인 것 같은데. 아직 낮이라 대피시킬 손님들이 없는 게 다행인걸. 당신이야말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이쪽 테이블 뒤로 나와 있어요. 수리비는 당신에게 톡톡히 받아낼 거예요. The Season Tractor New Challenger Round 1 Fight! 전쟁! 역시 더 이상 싸우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 아무래도 의지라는 것은 승리한 쪽에게 흡수되는 것 같고 적자 생존이라는 건가. 소란을 일으켜 미안하고 배상금은 이쪽으로 청구하면 되네. 더 컴퍼니 빌, 브랜드, 뒤처리를 부탁한다. 용무가 끝났으니 타겟의 신병은 굳이 확보하지 않아도 좋다. 하늘 성이라.